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2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전쟁 위험이 큰 우크라이나 주변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 여파로 천궁, 현궁 등 유도무기와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해외 수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무기는 한국형 경공격기 FA-50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와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을 타진 중이죠. FA-50과 중국 JF-17 등 6개 전투기가 경쟁 중이지만 FA-50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카이는 세네갈에도 2천억 원 규모의 FA-50 3대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이 FA-50 등 한국산 전투기 구매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71.8%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도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이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기로 했는데요. 올 초 UAE에 4조 원대 수출이 확정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2는 사우디에도 수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8일엔 UAE 국방장관이 카이를 방문해 T-50 고등훈련기, 소형 무장헬기, KF-21 등을 견학하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UAE는 T-50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UAE의 훈련기 구매 규모는 60대 정도로 항공정비, 조종사 훈련 등 계약을 포함하면 45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방산업계에선 한국 무기의 경쟁력으로 중립국인 점, 가격 대비 성능,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꼽고 있는데요. 한국은 중립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기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미국 등에 비해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50과 T-50 같은 경우도 경쟁국의 기존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죠.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또 첨단 무기 개발은 뒤처지더라도 후발주자인 만큼 이미 전력화된 무기 중에선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를 적용해 수요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방공체계와 통신체계 연동이 용이해 현지화되기 쉽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이라며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가운데 북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DPS였습니다.